그래서인지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숭어는 물론 먼 바다에서 잡히는 도미, 대하까지 물고기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 양도 참으로 엄청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군요. 와, 이게, 아이고. 이게 고기, 고기든, 어. 아이고, 아이고. 고기를 물에 마른 게 아니고 고기를 비빔밥 해놓은 거예요. 6년 만에 최고 많이 든 것 같아요. 아, 네. 마을 분들 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정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야, 진짜로 올해 들어 처음 잡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다 주워 담기도 힘들더라고요. 아유, 우리 베이집 씨 덕분인가 봐요. 요 근래 이렇게 든 적은 없죠. 진짜. 예, 올해 이제 특급물이라 더 많이 든 것 같아요. 와, 지금 얘기하는 그 얼굴이 예. 굉장히 상기가 된 거야. 어? 오, 정말로 쓸어 담으시는데요? 자,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많이 잡힌 걸 처음 본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좀 운이 좀 좋았나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이 정도 마을잔치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손말이 잡히겠어요. 오, 네. 갓 잡힌 싱싱한 물고기는 숯불에 통째로 구워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이야, 오늘 통구이 많아. 잡은 물고기 위에 신의도에서 직접 생산한 소금을 솔솔솔솔 뿌려주면요. 그 맛은요. 우리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정말 최고라고 합니다. 새우도 또 저렇게. 향기도 진짜 새우. 비린내도 안 나고요. 입안에서 정말 생선살이 살살살 녹더라고요. 이게 이런 소리가 나는군요, 이게.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네. 감놈하고 이제 이게 한 소금 맛이나. 이게 저 초장급이고. 한 소금 맛이나. 아, 여기 꼬랑 생 맞아. 소금 맛이 맛있어, 달면서. 예. 예. 소금도 한 맛으로 나네요. 소금 맛이 확실히. 염전에서 땀 흘려 일하고 즐기는 이 꿀맛 같은 휴식. 아니, 선생님이 나보고 서울 오면 옆방 하나 준다고 어디 가자겠는데 내가 갈 수 없어. 입맛에. 아니,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치장 잠수함 얼총을 좀 내기해서. 여기 줘야 돼. 예, 예.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하늘이 내린 소금의 땅 신의도였습니다. 네, 진짜 바다를 벗삼아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이 내린 선물로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네요. 네, 무엇보다 네. 그 고기들 놓고 오시느라 참 힘드셨겠어요. 아니, 근데요, 저 정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염장을 해서 조금 싸주시더라고요. 와서 먹어보니까 가리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네. 저도 정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줄 예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자연이 주는 넉넉함과 마음까지 풍요로웠던 신의도 올 여름철 피서지로 적극 추천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농업도 과학이다 개그맨 이재용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충북 옥천의 송아지들에게 특별한 엄마가 생겼습니다. 아, 어찌나 송아지들 잘 돌보는지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송아지들의 특별한 엄마를 만나러 간 곳은 충북 옥천의 한 농가. 이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송아지들의 엄마 같은데요. 송아지들이 배고파서 난리구나 난리. 우유 먹이느라 정신이 없네 그냥. 제가 지금 25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한 마리에 6번씩 먹거든요. 송아지 밥 주는데 드는 시간만 12시간이 넘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엄매. 밥 줘 엄매. 엄매. 야 거긴 안돼 안돼. 야 혼자 깨놓지가 그래요 그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라 무슨 엄마가 저래? 송아지들한테 화내는 거야 지금? 아씨. 어머. 밥 제때 못 먹는 송아지들도 괴롭고 챙기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어잉 기대하시라. 어색하지요? 네. 축산농가의 자유를 선사해. 송아지들의 새엄마 포유 로봇입니다. 네? 오, 포유 로봇? 그게 대체 뭐다냐? 이게 송아지들에게 우유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로봇인데요. 송아지들이 달고 있는 목걸이 보이시죠? 네.